간단한 팁 몇 가지로 끼이지 않고 매끈하게 그리고 무너짐 없는 그런 메이크업 해볼게요. 주름이 있다고 해도 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중년이 되면은 화장을 해도 그 당시에는 너무 잘 먹고 딱 예쁘게 표현을 하고 밖으로 나가도 한 3, 4시간 이후부터는 피부가 화장이 엄청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특히 제일 보기 안 좋은 게 이런 팔자골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잔주름 있잖아요. 거기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팩트가 엄청 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그 경험을 많이 아마 하고 계시고 또 되게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화장을 좀 선호하잖아요. 데일리로서. 끼지 않는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피부가 얼마나 수분을 잘 머금고 촉촉하느냐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내지는 진짜 딱 봐도 너무 내가 피부가 안 좋다 할 때는 아무리 아침이라도 팩을 하게 되거든요. 팩을 하고 화장을 하면 되게 많이 밀리거든요. 화장이 오히려 뜨고 먹질 않아요. 하지만 수분은 또 채워줘야 하고 그런 날이 있어요. 이 팩에 있는 영양분을 싹 흡수하기 때문에 팩을 하지 않고 그냥 제품만 발랐을 때보다는 굉장히 촉촉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쿨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얼굴에 붉은기를 잡거나 즉각적으로 얼굴에 영양분을 채워주기에는 진짜 이 팩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 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밀려요. 그것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게 제 얼굴 보이시죠? 팩을 한 직후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다들 그쵸? 근데 이 여기다 대고 아침에 또 메이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밀려요. 부담스럽거든요. 또 이렇게 팩을 안 하면 피부가 너무 부석부석하고 그럴 때 일반적인 이런 스킨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스킨으로 무슨 기능성 스킨은 꼭 아니셔도 되고요. 속은 이미 제가 10분 동안 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 수분이 채워진 상태고요. 겉은 이렇게 수분이 있는 톤으로 닦아줄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듯이 수분을 싹 흡수시키면서 닦아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세요. 이쪽은 아직도 되게 번들번들거리고 정돈이 안 돼 있는데 이쪽은 싹 먹었죠. 차이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얼룩덜룩하면서 아직 그게 흡수가 덜 된 상태고 영양분이 아직도 이렇게 울긋 이렇게 골고루 흡수가 안 된 상태고 여기는 딱 결이 정돈되면서 이 마스크팩이 싹 흡수가 된 상태가 돼요. 네, 이게 바로 들뜨지 않는 메이크업의 첫 번째 팁이에요. 이렇게 결을 정돈을 해주시고 일반 기초, 그 다음에 크림이랑 뭐 간단하게 그렇게만 바르셔도 굉장히 피부가 속에서는 채워지지만 겉은 밀리지 않는 그렇게 피부 기초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공 프라이머라는 제품이 있어요. 요 정도 되게 소량이죠? 바르자마자 싹 이렇게 매끈하게 좀 정돈이 돼요. 그래서 코, 만약에 코가 내가 모공이 많다. 그리고 뭐 나비존도 좀 있어요. 모공이. 네. 그리고 유분이 잘 끼는 곳 있죠? 그런 위주로 조금 이렇게 도도도 이렇게 조금 두들겨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마나 이런 데도 번들거린다 싶으시면 조금 발라주셔도 좋아요. 이게 생각보다 피지를 좀 잡는 기능도 있는지 저는 이거를 바르면 굉장히 좀안 바른 날과는 다르게 피부가 개기름이 조금 덜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공을 조금 이렇게 네, 정돈을 해줍니다. 이 모공 프라이머 저희 중년들한테는 필수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모공까지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했다 하시면은 어떤 방법의 차이인데요. 세 번째 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브러쉬로 파운데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100% 결다 남고요. 정말 비추. 그나마 이렇게 스펀지 솜 같은 걸로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요런 데를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파운데이션을 하시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래도 무너짐이 있고 4-5시간 지나면은 여기가 끼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커버가 컨실러처럼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저만의 방법을 찾았는데 저는 참 괜찮았거든요. 저번에 그 언박싱 할 때도 소개해드린 이게 메이블린에서 나온 에이지 리와인드 컨실러예요.
다크서클형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주름이 있는 데 발라도 굉장히 네, 밀착력이 좋고 무너짐이 없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저는 약간 붉은 그러니까 좀 장밋빛 네, 피부가 노란기가 도는 피부라기보다는 붉은기가 도는 피부에는 이런 게 맞을 것 같고요. 노란기가 도는 피부는 바닐라라든지 베이지 그런 계통으로 사시면 되고 저는 페어를 샀어요. 그래서 피부가 그렇게 많이 가릴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컨실러를 굳이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좀 기미가 많다, 가릴 부위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위에 이렇게 찍으세요. 네. 얘를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그럼 이렇게 찍히거든요. 이렇게 찍히고,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붓이나 브러쉬나 붓으로 하면 이 결이 싹 이렇게 남아서 저는 그렇게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거를 요게, 요새는 다이소 같은 데서도 1,000원이면 파니까 이렇게 넓은 부위는 이렇게 좀 두들겨 주세요. 그러면 흡수가 되게 잘 되거든요. 흡수가 잘 되고, 만약에 내가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그러시면은 이런 거를 바로 바르시지 마시고 이렇게 손에 네,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건조하신 분들은 요런 밤이 있어요. 밤도 좋고 바세린 같은 제형으로 요거를 이렇게 같이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이렇게 펴 발라 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은 건조함도 사라지면서 되게 커버도 어느 정도 돼요. 그 저는 요 부위에 잡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번 더. 네, 그럼 이렇게 좀 감쪽같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펴 발라주세요. 많이 넓게 좀 공을 들여서 펴 발라주셔야 자연스러우면서도 오래 유지가 될수 있어요.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하는 그 주제가 어찌 보면 지속력과 무너지지 않고 끼이지 않고, 아까보다 훨씬 말끔해졌죠? 네, 잡티가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런 데도 아마 울긋불긋하게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진짜 도자기 피부는 별로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네. 요렇게 생긴 컨실러 제형 말고 요 메이블린 컨실러를 쓰니까 훨씬 더 피부가 넓게 부드럽게 잘 펴발리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파운데이션인데 커버가 다잘 되고 밀착력이 좋고 무너짐이 없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네. 어느 정도 컨실러로 잡티를 가렸어요. 이게 바로 하이라이터거든요. 좀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약간 글로시한 느낌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 그리고 코 이렇게 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저희 때는 또이 다크서클이랑 이 아이백이 또 고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백을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어느 정도는 흡수를 시켜주셔야지만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뜨지가 않아요. 콧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하면은 안할 때랑은 확 달라요. 네. 이 화면으로 보면 잘안 보여서 요 앞에 거울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이쪽은 스킨으로 닦아낸 쪽이고 이쪽은 그냥 마스크 시트하고 이렇게 울긋불긋한 채로 있었던 거잖아요. 확실히 화장 먹는 게 달라요. 여기는 약간 백탁처럼 뭔가 이렇게 뜨는 느낌이 있고요, 화장이. 여기는 그래도 싹 먹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컨실러까지 바르고 조금 이렇게 두꺼운 제형의 팩트를 쓰니까 조금 뜬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한번 비교해서 또 발라볼게요. 이쪽으로. 이게 아무리 뭐 화장이 잘 되고 그래도 뜨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건 제가 이렇게 쿠션 팩트로 발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커버가 뭐 드라마틱하게 되는 건 아니고 톤이 되게 이렇게 균일해지면서 좀 붉은기를 잡고 노란 분들은 노란기를 잡고 그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쿠션 팩트는 잡티가 드라마틱하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건 컨실러로 잡으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좀 자연스러운 화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산이 핑크빛 네. 쌍바 쿠션 썬을 샀습니다. 이거는 백탁 현상이 쿠션, 선 팩트 중에서 가장 백탁 현상이 없고, 쿨링 효과가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고급진 피부결을 준다고 해서
샀습니다. 잘, 요런 데는 끼이지 않게 이렇게 잘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지만 기미 같은 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한번더 선팩트로 아주 철벽 방어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미 생기면 나만 손해더라고요. 네, 그것도 레이저 토닝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해야 되고 얼굴도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방지하는 게 최고 중요해요. 딱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밤 같은 조금 땡긴다 싶으시면 밤 같은 거를 이렇게 열을 내서 싹 흡수되게 코는 이렇게 끼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목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딱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딱할수 있는 건데 이 픽서를 딱 뿌려주시면 이게 고정이 돼요. 진짜 신기한데 고정이 되거든요. 이게 초강력 메이크업 픽서고 주로 무슨 코디네이터들이나 이렇게 메이크업 전문가님들이 쓰셨다가 요새 많이 이렇게 알려진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진 제품인데 이거를 쓰면은 뭐 장시간 촬영을 해도 연예인분들이 메이크업이 되게 오래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20, 30대면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40, 50, 60이 되면은 진짜 이눈 끼임, 피부 끼임과 이 화장 무너짐이 진짜 보기 안 좋아요. 네. 어차피 메이크업 한 거라면 기왕이면 예쁘게 오래 지속돼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뿌리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분사력의 차이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제품을 써봤는데 어떤 제품은 너무 팍 나와서 막 지르르 이게 메이크업한 게 이렇게 흘러요. 분사력이 좋은 거를 쓰셔야지 이게 탁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얘는 분사력이 진짜 좋아요. 입자가 되게 좋고, 입자가 되게 얇고, 싹 흡수가 돼요. 그리고 향도 산뜻한 향이 나요. 진짜 신세계예요. 얘는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를 쓰셔야지만 이 무너짐 없는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딱 립을 바르려고 보니까 너무 응급으로 각질이 내가 갑자기 너무 많아 보여. 막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립 오일이 있어요. 립 오일을 먼저 바르세요. 왜냐면 립 오일이 각질을 좀 재워줘요. 립 오일을 먼저 바르시고 나서 이렇게 리퀴드 제품에 좀 진한 립스틱을 톡톡 과하지 않게 그럴 때는 립스틱을 막 과하게 바르시면은 더 각질이 부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톡톡 이렇게 립 오일 먼저 바르시고 저도 지금 각질이 되게 좀 많이 있거든요. 오일로 일단 잠지워주고 색조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각질이 많이 부각이 안 되고 또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수 있고 하나의 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안 뜨는, 끼지 않는 메이크업 한번 해봤어요. 어떠신가요?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데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웃어도 전혀 끼지 않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